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벗을 줄 몰랐어요, 그날. 그래서 안 벗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벗는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한몇달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했을 텐데, 이제 그날 가서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것보다는 좀더 좋아 보이게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단 뭐 드라마를 사실 뭐 제가 그냥 영화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가장 큰 힘은 뭐 물론 당연히 대본도 재밌었지만요. 제가 원래 김규태 감독님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전작들 이제 뭐 괜찮은 사랑이야나 뭐 이런 작품들을 DVD로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김규태 감독님과의 작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한편으로 저한테 이런 작품을 선뜻 내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 없이 결정을 하게 됐고. 남자 배우들이라면 한 번쯤은 악역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언젠가 악역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나쁘다면 정말 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나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왕 악역을 하는 거, 네, 정말 제대로 나쁜 악역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떻게 자라왔을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행동과 말에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